얘는 옷을 또 샀어. 어디 한번 볼까? 여기서 보기엔 어두운데? 여기 분명 어두운 색인데 실제로 밝은 색이라고? 이상하네. 이제는 대세로 자리 잡은 노트북 PC의 새로운 트렌드 울트라북. 얇고 가벼우면서도 긴 배터리 수명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아쉬움도 있는 법. 특히 그래픽이나 화질 측면에서 불만 많으셨죠? LG전자가 출시한 울트라북 Z360은 FHD와 IPS 패널을 탑재해 이런 아쉬움을 날려주고 있는데요. Z360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트360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FHD 고해상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3인치 울트라북에서는 처음으로 FHD 해상도를 채택했는데요. 여기에 시야각도키로 유명한 IPS 패널을 채용해서 상하 좌우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FHD와 IPS 패널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울트라북과 비교해볼까요? 일단 HD와 FHD 해상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확대해 살펴보면 그 차이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픽셀 수가 많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글자나 사진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하기도 유리합니다. IPS 패널의 선명한 화질도 눈에 띄는데요. 어느 각도에 보아도 선명하게 보이는 Z360. 하지만 TN 패널을 사용한 제품은 조금만 각도를 벗어나도 보기 힘드네요. 울트라북이란 타이틀만큼 휴대성은 기본입니다. 굳이 백팩에만 넣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숄더백이나 쇼퍼백 등 다양한 가방을 사용할 수 있고요. 스타일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체 무게는 1.15kg, 충전 어댑터를 합쳐도 1.3kg에 불과한데요. 어댑터도 이렇게 작고 귀여워서 들고 다니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산뜻하면서도 정갈한 디자인도 눈을 확 끄는데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는 바로 그 디자인이라죠. 깔끔한 화이트 색상이 매력적인데요. 외관뿐만 아니라 자판 모두 흰색입니다. 알루미늄이 아닌 마그네슘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볍고 견고하다고 하네요. 당장 급하게 PC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팅이 느리면 짜증이 밀려오죠. Z360의 부팅 시간은 단 6초! 절전 모드에서 리줌되는 시간 역시 5초 정도로 무척 빠른 편입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쉽게 열리는 원핸드 타입인 만큼 열고 닫기가 편리하고요. 동영상도 최대 4시간 재생할 수 있어서 이동하면서 쓰기 안성맞춤이죠. Z360은 다른 울트라북에 비해 매우 뛰어난 확장성을 보여주는데요. USB 3.0 단자 2개와 HDMI 단자 하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울트라북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것이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Z360은 두 개의 SD 슬롯으로 용량의 부족함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윈도우 8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탑재했지만 터치 패널을 채용하지는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대신 윈도우 8에 맞춘 단축키를 배치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단축키를 잘 활용하면 터치패드 없이도 윈도우 8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휴대성과 오래가는 배터리, 여기에 IPS 패널에 FHD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Z360. 깔끔한 외관과 함께 다양한 외부 단자를 이용한 확장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울트라북에서 해상도나 디자인 혹은 확장성에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이 Z360이 그 대안이 되지는 않을까요?